말리포 데크에 와 있는데, 말리포 데크 아래쪽에는 달랑개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랑개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이 빠지기 약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계속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물이 빠지는 상황에서 달랑개들이 아직 활동을 하지는 않군요. 작은 구멍이 보이는데 달랑개들이 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서 달랑개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간조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는 1시간 후 내지는 2시간 후 그 시간대가 달랑개를 관찰하기가 가장 적절한 시간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달랑개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같네요. 물이 빠지는 상태에서는 아직 달랑개들이 집 속에서 나오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달랑개를 관찰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쪽도 아직은 달랑개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한두 개 정도, 한두 마리 정도가 지금 모래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 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